シャドーイング韓国語。韓国語文系練習。では始めます。用意、スタート。肌まん、할ぽなん。かけるかけの。肌まん、할ぽなん。肌まん、할ぽなん。テーブル上에먹다ん、コーがのよいった。テーブルの上に飲みかけのコーヒーが置かれている。 테이블 위에 먹다만 커피가 놓여 있다. 테이블 위에 먹다만 커피가 놓여 있다. 읽다만 책의 페이지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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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버려버렸다. 하하가読みかけの雑誌を捨ててしまった.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버려버렸다.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버려버렸다. 속도를 너무 내서 죽을 뻔했다. 스피드の出しすぎで死にかけた. 속도를 너무 내서 죽을 뻔했다. 속도를 너무 내서 죽을 뻔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 사람과 부딪칠 뻔했다. 스마폰대앞부딪かけ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 사람과 부딪칠 뻔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감기가 나으려다가 놀러가서 다시 도졌다. 가재가 나오리 깎이게 되니 아소빈이 이때마다 물리 까이스다. 감기가 나으려다가 놀러가서 다시 도졌다. 감기가 나으려다가 놀러가서 다시 도졌다.

作りかけの料理を放っておいて、超電話をしている。まるだまん、料理をパンチへとこ、金通話をはごい。まるだまん、料理をパンチへとこ、金通話をはごい。まるだまん、まるい、もよのち、くんぐまだ。いいかけの言葉が何だったのか気になる。 말하다만 말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말하다만 말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친구가 놀러오자 아들은 점심도 먹다 말고 뛰어나갔다. 友達が遊びに来ると息子は昼ご飯も食べかけのまま飛び出していった。 친구가 놀러오자 아들은 점심도 먹다 말고 뛰어나갔다. 친구가 놀러오자 아들은 점심도 먹다 말고 뛰어나갔다.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가지.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소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성애와 저어적다. 여자는 소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자는 소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시의 친구들과 소원해지기 쉽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시의 친구들과 소원해지기 쉽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시의 친구들과 소원해지기 쉽다. 체력이 떨어져서 요즘 감기에 걸리기 쉽다. 체력이 떨어져서 요즘 감기에 걸리기 쉽다. 체력이 떨어져서 요즘 감기에 걸리기 쉽다. 최근 매일의 답장을 자주 까먹어서 상사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는다. 메일의 신을잊상사からよく怒ら 최근 메일의 최근 메일에 답장을 자주 까먹어서 상사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는다. 최근, 메일의 답장을 자주 까먹어서 상사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는다. 요즘 자주 부재중이니까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걸어. 사이키, 네 스가지다카라 가이샨이 내화시나이데 스마허니카게데. 요즘 자주 부재중이니까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걸어. 요즘 자주 부재중이니까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걸어.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일이 바쁘면 그녀에게 라인 답장도 잊기 쉬워진다. 직업다가 이어가시도, 그녀의 라인의 편지도 외세가지니나를. 일이 바쁘면 그녀에게 라인 답장도 잊기 쉬워진다. 일이 바쁘면 그녀에게 라인 답장도 잊기 쉬워진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에 난 나쁜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에 난 나쁜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에 난 나쁜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 일어나, 데려나, 가나. 일어나, 데려나. 일어나, 데려나. 아버지 빨리 돌아오시지 않을까나. 어두워서 빠르게 가야 할것 같아. 아버지 빨리 돌아오시지 않을까나. 아버지 빨리 돌아오시지 않을까나. 선물은 뭐가 좋으려나. 어미야게나니나이이까나. 선물은 뭐가 좋으려나. 선물은 뭐가 좋으려나. 내 책상 위에 모르는 펜이 있는데, 누구 것이려나.私の机の上に、知らないペンがある。 誰のかな내 책상 위에 모르는 펜이 있는데, 누구 것이려나. 내 책상 위에 모르는 펜이 있는데 누구 것이려나? 이걸 받고 어떤 얼굴을 하려나? 거래를 개떡 때 너무나 가오나 이걸 받고 어떤 얼굴을 하려나? 이걸 받고 어떤 얼굴을 하려나? 이걸 받고 어떤 얼굴을 하려나? 한동안 그와는 만나지 못했는데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목소리> 한 동안 그와는 만나지 못했는데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한동안 그와는 만나지 못했는데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뭔가 이렇게 역할을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이려나? 것이려나. 그런 뭔가 이렇게 역할을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이려나. 그런 뭔가 이렇게 역할을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이려나. 혹시 올해 초에 소문이 났던 사람일까? 우사になった人かな 혹시 올해 초에 소문이 났던 사람일까? 혹시 소문이 났던 사람일까? 맛있겠네. 한입 먹어봐도 될까? おいしそう.一口食べてみてもいいかな. 맛있겠네, 한입 먹어봐도 될까? 맛있겠네, 한입 먹어봐도 될까? 이거 꺼도 되려나? 거래? 게시템 오이이가나 이거 꺼도 되려나? 이거 꺼도 되려나? 미안한데, 내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내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내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을까? 부터에 걸쳐, 가라니, か게て부터에 걸쳐,부터에 걸쳐. 내일은 낮부터 저녁에 걸쳐 비가 오겠습니다. 아스다와 か가라유に니け게雨でしょう 내일은 낮부터 저녁에 걸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에 걸쳐 비가 오겠습니다. 6월 3일부터 9일에 걸쳐 행해진다. 6月3日から9日にかけて行われる. 6월 3일부터 9일에 걸쳐 행해진다. 6월 3일부터 9일에 걸쳐 행해진다. 6월에서 7월에 걸쳐 일본은 장마철입니다. 6월から 7월에 걸쳐 일본은 츠유노 시즌です. 6월에서 7월에 걸쳐 일본은 장마철입니다. 6월에서 7월에 걸쳐 일본은 장마철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주쿠의 밤은 북적거립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가케테 신주쿠의 밤은 賑わいます.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주쿠의 밤은 북적거립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주쿠의 밤은 북적거립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고향에 돌아갈 작정입니다. 연말까지 연신이 가게돼 근이에 가을 쯤이 됐.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고향에 돌아갈 작정입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고향에 돌아갈 작정입니다. 2월 중순부터 5월경에 걸쳐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가 날린다. 2가 中旬중가가니 가게 돼그 기준이 다이 2월 중순부터 5월경에 걸쳐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가 날린다. 2월 중순부터 5월경에 걸쳐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가 날린다. 도쿄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으로 가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려? 도쿄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으로 가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려? 도쿄에서 교까지 신칸센으로 가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려? 나고야에서 오사카에 걸쳐 고속도로는 큰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오か카ら大阪にかけて高速道路は大渋滞が続いています 나고야에서 오사카에 걸쳐 고속도로는 큰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오사카에 걸쳐 고속도로는 큰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동지방에서 관북지방에 걸쳐 큰 지진이 있었다. 관동지방지동지방에서관북지방 있었다. 관동지방에서 관북지방에 걸쳐 큰 지진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걸쳐 태풍이 많습니다. 日本では8月の下旬から9月の上旬にかけて台風が多いです. 일본에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걸쳐 태풍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걸쳐 태풍이 많습니다. 한 이상은 된 이상은 가라니와 한 이상은 된 이상은 한 이상은 된 이상은 야. 하는 이상 멋있게 해라 야르가라니와 니빠니아레 하는 이상 멋있게 해라 하는 이상 멋있게 해라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거어났다카라니와 내가 할 요리 ほかない.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결정한 이상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분네 決めたからには 大変でも頑張り 제가 결정한 이상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이상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이상에는 완벽히 해내고 싶다. 도 세야르카라니와 완벽히やり遂게다이 어차피 하는, 이상에는 완벽히 해내고 싶다. 어차피 하는 이상에는 완벽히 해내고 싶다.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규칙을 지켜라.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규칙을 지켜라.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규칙을 지켜라.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라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규칙을 지켜라.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규칙을 지켜라.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한번 취직을 한 이상 적어도 3년은 근무할 예정이다. 이직 더 취업했다가라니와 적국토모 3년간은 츠토메루 츠모리다. 한번 취직을 한 이상 적어도 3년은 근무할 예정이다. 한번 취직을 한 이상, 적어도 3년은 근무할 예정이다.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살려둘 수는 없지. 我々의 밀을 알게 된이상그와살와둘 수는 없지. 이이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살려둘 수는 없지 유학을 가는 이상에는 그 나라의 언어도 확실히 습득하고 싶다 유학을 가니와 소노 쿠니노 고모시っ토는 이상에는 그 나라의 언어도 확실히 습득하고 싶다 유학을 가는 이상에는 그 나라의 언어도 확실히 습득하고 싶다. 홋카이도에온 이상, 개나 연어 알등 해산물을 먹고 싶다. 홋카이도에온이상라나연어알등 해산물을 먹고 싶다. 도도어어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하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또니가 그 건허현이 음아르다 가라니와, 나니까 1쪽 아시아도 놓고 싶다.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하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하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이지만, 가わり니, 이지만, 이지만, 토요일에 일한, 대신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일한 대신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일한 대신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내일 휴일이 있지만 오늘은 잔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明日休みである代わりに今日は残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일 휴일이 있지만 오늘은 잔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휴일이 있지만 오늘은 잔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월세가 비싼 대신 역에서 멀다. 그나 아파트는 야친이 싸운 과리니 역에서 멀다. 이 아파트는 월세가 비싼 대신 역에서 멀다. 이 아파트는 월세가 비싼 대신 역에서 멀다. 이 아파트는 역에서 가깝고 편리하지만

노트를 보여주는 대신에 밥을 사요. 노트を見せわ니고한고치소요노를 보여주는 대신에 밥을 사요. 노트를 보여주는 대신에 밥을 사요.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영어를 배웠다.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영어를 배웠다. 어 시에 몰았다.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영어를 배웠다.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영어를 배웠다. <목소리> 그런 종류의 장사는 이익이 큰 대신에 리스크도 크다. 의 모케모 大きい代わりにリスクも大きい 그런 종류의 장사는 이익이 큰 대신에 리스크도 크다. 그런 종류의 장사는 이익이 큰 대신에 리스크도 크다. 영화 티켓을 주는 대신에 숙제를 해주지 않을래? 애가 너 티켓도 아게르 대신에 숙제를 해주지 않을래? 영화 티켓을 주는 대신에 숙제를 해주지 않을래? 영화 티켓을 주는 대신에 숙제를 해주지 않을래? 정사원은 급여가 안정적인 대신에 자유가 적고 정근 등도 많다. 제사인은 급여가 안정되어 있는代わりに 자유가 少なく,転勤なども多い. 정사원은 급여가 안정적인 대신에 자유가 적고 정근 등도 많다. 정사원은 급여가 안정적인 대신에 자유가 적고 정근 등도 많다. 세금이 높은 대신에 사회보장이 충실하다. 세액이 높은 대신에 사회보장이 충실하다. 세금이 높은 대신에 사회보장이 충실하다. 세금이 높은 대신에 사회보장이 충실하다. 대신 대신에 가わりに 대신 대신에 대신 대신에, 대신, 대신에. 최근에는 메일 대신에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사이킨 메일의代わりに 라인을 使う人が多い. 최근에는 메일 대신에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메일 대신에, 대신에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나 대신 부장님에게 말해 줄래? わりに部長に言っ나 대신 부장님에게 말해줄래? 나 대신 부장님에게 말해줄래? 요즘 차를 가지는 대신에 카셰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この頃,車を持つ代わりに 카쉐어링을 이용する人が増えている。 요즘 차를 가지는 대신에 카셰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요즘 차를 가지는 대신에 카셰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肉肉の代わりに豚肉を使う地域もあるようです。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대신에 리포트를 제출해도 되게 되어 있다. 시험을우는 대신에 리니 레포토오 다시테모 요이 코토니 낫테 이루. 시험을 보는 대신에 리포트를 제출해도 되게 되어 있다. 시험을 보는 대신에 리포트를 제출해도 되게 되어 있다. 고기 대신에 두부를 사용한 햄버거를 만들었다. 미크노카와린이 더우후を使って 함바그を作었다. 고기 대신에 두부를 사용한 햄버거를 만들었다. 고기 대신에 두부를 사용한 햄버거를 만들었다. 요즘은 현금 대신에 전자머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最近は現金の代わりに電子マネーでお金を払う人が増えてき 요즘은 현금 대신에 전자머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요즘은 현금 대신에 전자머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大雨だったので映画に行く代わりに家でビデオを見ていた.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요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유튜브를 보는 게 많아졌다. 最近の子供たちはテレビ見る代わりに 유튜브를 보는 것이 많아졌다. 요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유튜브를 보는 게 많아졌다. 요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유튜브를 보는 게 많아졌다. 오늘 회의는 부장님 대신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장님 대신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장님 대신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다하다, 전부하다. 기르. 다하다. 전부하다, 다 하다, 전부하다. 초밥 5인분을 다 먹었다. 어스시 건인분 어다베킷다 초밥 5인분을 다 먹었다. 초밥 5인분을 다 먹었다. 역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이와다시니아끼람ません 역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법은 복잡해서 한 시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この文法は複雑で시時間では説明しきれない 이 문법은 복잡해서 한 시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이 문법은 복잡해서 한 시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하루에 다 읽었다. 네스토세라 쇼세츠오 이즈니즈 염이 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하루에 다 읽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하루에 다 읽었다. 이렇게 많은 요리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こんなたくさんの料理 1人では食べきれません. 이렇게 많은 요리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리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막 받은 월급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모두 너무 지쳐 있어서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旅の帰り道はみんな疲れっていて도나갔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모두 너무 지쳐 있어서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모두 너무 지쳐있어서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하루만에 다 돌지 못합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1日じゃ回りきれないです. 도쿄 디즈니랜드는 하루만에 다 돌지 못합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하루 만에 다 돌지 못합니다. 첫 마라톤 대회라서 너무 불안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첫 마라톤 대회라서 너무 불안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첫 마라톤 대회라서 너무 불안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정도는 그라이 정도는 정도는 지금 바쁘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해. 이나 잊어다신다. 서래크라이 집은 되었대요. 지금 바쁘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해. 지금 바쁘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해. 맥주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미일크라이 시가 아니면 제가 여가따라 넣어서. 맥주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맥주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그런 짓을 할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 그런 짓을 할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 그런 짓을 할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 그런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 잘난 채 하지 마라. くらい만스나 그런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 잘난 채 하지 마라. 그런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 하지 마라. <목소리> 책으로 읽은 정도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 で読나그라ら데でわかるものではない 책으로 읽은 정도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으로 읽은 정도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정도 불합격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와 까르모너데, 와 까르모너데, 와 까르모너데, 와까르 한번 정도, 정도 불합격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란말이 정도 밖에 못합니다. 私は 리어링 아니가 되나노데, 더마고야 키라이스가되센 나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란말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란말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수능이 가깝지만 하루 정도 공부를 빼먹어도 괜찮겠지. 센터 시험 가까이け도 1일 정도 공부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수능이 가깝지만, 하루 정도 공부를 빼먹어도 괜찮겠지. 수능이 가깝지만 하루 정도 공부를 빼먹어도 괜찮겠지. 조금 걷는 정도도 피곤하다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 조금 걸다 그라인드 피곤해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 조금 걷는 정도도 피곤하다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 조금 걷는 정도도 피곤하다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 2년 산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리가 없다. 2년 쓴다 그라이데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 없다. 2년 2년 산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리가 없다. 2년 산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리가 없다. 한 결과, 개각. 한 결과, 한 결과. 무리를 한 결과, 건강을 해치고 입원하게 되었다. 무리をした結果,体を壊して入院することになった. 무리를 한 결과, 건강을 해치고 입원하게 되었다. 무리를 한 결과, 건강을 해치고 입원하게 되었다. 투표 결과, 다나카 씨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투표의 결과 다나카 씨가 생도 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다나카 씨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다나카 씨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목소리> 잘 생각한 결과 유학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よく考えた結果、留学するのは諦めることにしました。잘 생각한 결과 유학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한 결과 유학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다이어트를 계속했다. 그 결과 5kg을 뺐다. 3개월 다이어트를 계속했개월 다이어트를 계속했다. 그 결과 5kg을 뺐다. 그 결과 5kg을 뺐다. <목소리> 큰 비가 계속 내린 결과, 우리 집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오아메가 흐리 뜨뜨 이다 결과, 와가야 와 신수 시했이마이마 스타. 큰 비가 계속 내린 결과, 우리 집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큰 비가 계속 내린 결과, 우리 집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요리는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アンケートをした結果,一番人気がある日本料理は寿司だと分かりました.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요리는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요리는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앙케이트를 한 결과, 판더가 가장 인기였다.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앙케이트를 한 결과, 판다가 가장 인기였다.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앙케이트를 한 결과, 판더가 가장 인기였다.

조사 결과 이곳은 지하로 온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의 결과, 이곳은 지하로 온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곳은 지하로 온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まもなく暗記テストが始まります。かけるかけの。はだまん、はっぽなん。テーブルの上に飲みかけのコーヒーが置かれている。テーブル上に飲んだまんコーヒーがのよいだ。 읽다만 책의 페이지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하하가 읽다깨는 잡지를 버리고 말다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버려버렸다. 스피드의 날씨 기로 죽이 캐게다 속도를 너무 내서 죽을 뻔했다 스마트폰에 무중대 앞의 히트니 부스카리 캐게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 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風が治りかけていたのに遊びに行ってまたぶり返した。寒気が治るようだがら乗って行っしとじた。海で溺れかかっていた人を助けた。 바다에서 물에 빠지기 직전인 사람을 구했다. 스크리 카게나 요리를 하낫테 전화를 하고 있다. 만들다만 요리를 방치해 두고 긴 통화를 하고 있다. 이 가게의 がな바가った는가 궁금하다. 말하다만 말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가아뛰어나다 친구가 놀러 오자 아들은 점심도 먹다 말고 뛰어나갔다. 같이

여자는 소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졸업을 면당을의 친구들과 소원해지기 쉽다. 졸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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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떨어져서 요즘 감기에 걸리기 쉽다. 최근 메일의 회신을 잊어버で 상사から よく怒られる 최근 메일에 답장을 자주 까먹어서 상사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는다. 最近忘れがちだから 会社に電話しないでスマホにかけて。You'sum, チャジュプジューへさえ、ちょなあいスマートフォンへころ。パソコンの使いすぎで、目が疲れがちです。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히터와 자신이 호의를示해주てくれた 히터 스킨이 나리가지다.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시급도가 이소가시 to, 그녀에 라인의 편지도 외실가치이 날. 일이 바쁘면, 그녀에게 라인답장도 있기 쉬워진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에 난 나쁜 생각을 하기 쉬워진다. 가나? てろなお父さんはやくかえってこないかなかなおみやげなにがいいかなサンムルンモガチョウリョナわたしの机の上に知らない点があるだれのかな 내 책상 위에 모르는 펜이 있는데, 누구 것이려나? 거래를 受け取って 때, んな顔をするかな 이걸 받고 어떤 얼굴을 하려나? 지바락 카카오는 안와안 와서 안 와서 안 와서 안 한동안 그와는 만나지 못했는데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유을바いくかな 그런 뭔가 이렇게 역할을 점점 바꾸어 가는 것이려나? 뭔가 올해의 새해 우아사가 된 사람인가? 혹시 오래초에 소문이 났던 사람일까? 맛이시한 입口 食べてみてもいいかな? 맛있겠네. 한입 먹어 봐도 될까? いいか 이거 꺼도되려나인다けど 아침까までにプレゼンの資料を用意してくれるか 미안한데, 내일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줄수 있을까? から,に,かけて. 부터, 에 걸쳐. 明日は昼から夕方にかけて雨でしょう。ね일은낮부터저녁에걸쳐비가오겠습니다。6月3日から9日にかけて行われる。6월3일부터9일へ걸쳐행해진다。 6月から7月にかけて、日本は梅雨のシーズンです。6月から7月にかけて、日本からて、日本は梅雨のです。金曜日から日曜日にかけて、新宿の夜はにぎわいます。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주쿠의 밤은 북적거립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고향에 돌아갈 작정입니다. 2월 중순에서 5월에 걸쳐서공기 중에서 많은 가풍이 많. 2월 중순부터 5월 경에 걸쳐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가 날린다. 도쿄から京都にかけて新幹線で行くのは何時間かかるの? 도쿄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으로 가는데는 몇 시간이나 걸려? 나고야から大阪にかけて 高速道路は大渋滞が続いています。名古屋から大阪へ延長高速道路は、大停車が継続されています。関東地方から東北地方にかけて大きな地震があった。 관동지방에서 관북지방에 걸쳐 큰 지진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8월의 게준から 9월의 조준에 가케테 태풍이 오오이데 일본에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걸쳐 태풍이 많습니다. 가라니와 한 이상은 된 이상은, '야르가라니와 뒷바니야레', 하는 이상 멋있게 해라. 고운았다 가라니와, 내가할르 요리허가나이.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自分で決めたからには大変でも頑張りますどうせやるからには完璧にやり遂げたい。 어차に、아는이상에는완벽히해내고싶다契約書にサインしたからには規則を守れ契約書에サイン한이상규칙을지켜라共同生活をするからにはそこには最低限の規則が必要となる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 ゅう취직一度就職したからには少なくとも3年間は勤めるつもりだ한번 취직을 한 이상 적어도 3년은 근무할 예정이다. 我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北海道に来たからにはカニやイクラなど海の幸を食べたいとにかくこの世に生まれたからには何か一つ足跡を残したい。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하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가わり니 이지만, "도요비 하다라이다 가와리니, 아스타야 숨을 거둔이 마다 토요일에 일런 대신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明日休みである代わりに今日は残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일일このアパートは家賃が安い代わりに駅から遠い。 이 아파트는 월세가 비싼 대신 역에서 멀다. 이아파트는역わ니야이가니 기즈다. 이아는 역에서 가깝고 편리하지만 월세가 비싼 것이 오게 티다. 노を見せる代わり니 고한을고치소して요 노트를 보여주는 대신에 밥을 사요. 일본어를 가르칠代わりに 영어를 배우다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영어를 배웠다. この種の商売は儲けも大きい代わりにリスクも大きいえい画のチケットをあげる代わりに宿題をやってくれない 영화 티켓을 주는 대신에 숙제를 해주지 않을래? 정사원와 급여가 안정되어 있는 가わり니 자유가少なく 퇴など도多い 정사원은 급여가 안정적인 대신에 자유가 적고 정근 등도 많다. 税金が高い代わりに社会保障が充実している。税責務の分でしね、社会保障が充実してい代わりに。でしね、でしね。最近はメールの代わりに、LINE を使う人が多い。 최근에는 매일 대신에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나 대신에 부장님께 行っってくれる?나 대신 부장님에게 말해 줄래? 권하거. 자동차를 모을 커리니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요즘 차를 가지는 대신에 카셰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牛肉の代わりに豚肉を使う地域もあるようです.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 것같습니다시験을受ける代わりにレポートを出しても良いことになっている 試ボヌンデシネにリポト腐を使ってハンバーグを作ッた。肉の代わりに豆腐を使ってハンバーグを作った最近は現金の代わりに電子マネーでお金を払う人が増えてきた。 요즘은 현금 대신에 전자머니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어암에 닷타노데 영화에 가기 커와리니 이에데 비디오오 미테 이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자이킨노 코도모타치와 텔레비 미루 카와

오늘 회의는 부장님 대신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기르 다 하다 전부 하다. 어스시 5인분을 다 먹었다. 초밥 5인분을 다 먹었다. 야빨이 와타시니와 아키라메 키레마센. 역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어법은 복잡해서 한시간대로 1시간대와 수 없다. 대스 1시간대와 1시간대와 1다간대1시간1 베스트셀러 소설을 하루에 다 읽었다. こんなたくさんの料理,一人では食べきれません. 이렇게 많은 요리,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보너스を全部使い切ってしまった. ボーナスを全部써버렸った昨日もらったばかりの給料をすべて使い切ってしまいましたおぜまパテンもいぐぶりたそばですみた旅行の帰り道はみんな疲れ切っていて誰も喋ろうとしなかった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모두 너무 지쳐 있어서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1일자 마우리키레나이데스. 도쿄 디즈니랜드는 하루 만에 다 돌지 못합니다. "처음 대회 마라톤 대회에 매우 불안했지만 마지막까지 해냈습니다." 첫 마라톤 대회라서 너무 불안했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이 정도는 이마이 가시인 지금 바쁘니까 그 정도는 스스로 해미일く라이しかありませんが0 0 0가4 0 맥주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드세요.そんな 것도をする 거라니라 죽는 편이 낫다. 그런 짓을 할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 그런 것 그라니, 다들 알고 있다. 자만하지 마. 그런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어. 잘난 채 하지 마라. くらいでわかるものではない 책으로 읽은 정도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정도 불不合格だったからって諦めた다 한번 정도 불합격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와타시와 료리 가 니가테 나노데 타마고야키 쿠라이 시카 나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란말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센터 시험 지 가까이거든. 1일 くらい 공부 사보っても大丈夫だろう. 수능이 가깝지만 하루 정도 공부를 빼먹어도 괜찮겠지. ちょっと歩いたくらいで疲れるなんて運動不足だと思うよ。ちょっと歩いたくらいで疲れるなんて運動不足だと思うよ。ちょっと歩いたくらいで疲れるなんて運動不足だと思うよ。ちょっと歩いたくらいで疲れるなんて運動不足だと思うよ。 조금 걷는 정도도 피곤하다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해. 2년 쓴다 그럴 때는 그의 삶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 2년산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리가 없다. 결과 한 결과, 무리를 한 결과, 몸한 결과, 몸을 壊して入해 무리를 한을 무리를 한 결과, 건강을해치고을이해 결과, 田中さんが生徒会長に選ばれました投票結果田中氏が学生会場を選出でやすみたよく考えた結果留学するのは諦めることにしました 잘 생각한 결과 유학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다이어트를 계속했다. 그 결과 5kg을 뺐다. 3개월 다이어트를 계속했다. 그 결과 5kg을 뺐다. 大雨が降り続いた結果 我が家は浸水してしまいました。큰비が계속내린결과、우리집은침수되어버렸습니다。アンケートをした結果、一番人気がある日本料理は寿司だとわかりました。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요리는 초밥으로 나왔습니다. 스키나 동물에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をした結果 パンダが一番人気だった.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앙케이트를 한 결과 판더가 가장 인기였다. 全然勉強をしなかっ その結果入学試験に落ちてしまった試調査の結果ここは地下に温泉が流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調査結果、이곳은지하로온천이흐르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お疲れ様でした。お役に立てば購読を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次の映像でお会いしましょう。